어색하네요. 오늘은 특별히 에어비앤비와 함께 하는데 에어비앤비 중에서 에어비앤비 트립. 예. 그래서 오늘 이 한겨레 신문사 기자실 투어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아주 특이한 라이브인 기자실 라이브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앞에 관객이 있으니까 좀 낫네요. 반갑습니다. 네, 여기 일하시는 기자님들 저 두 번째 뵙죠? 네,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편하게 일하시고 그때는 제가 블루 카멜 앙상블과 함께 약간 월드뮤직을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몇 안 되는 제 히트곡 그냥 들려드릴게요. 네. 먼저 나를 지치게 해 보잘 것 없는 일상 초라한 평화 속 숨막혀 하면서 사는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은 이곳에는 없으니 이제 나 떠난다. 그게 수십 년 돌아봄 없이 내가 간두었던 내 자유를 찾아 하늘과 곳으로 오. 나 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나 떠난다. 그게 수십 명 돌아봄 없이 내가 가두었던 내 자유를 찾아 하늘과 감사합니다. 제 노래 여기보다 어딘가에 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. 자, 뭐 지난번과 비슷하게 또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예. 아니 앞에 계신 분 말고 뒤쪽에 기자님들 예. 반응이 없지만
익숙하고요. 그리고 잘 듣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기자실 라이브를 두 번째 오게 된 이유는 그때 와서 공연을 잠깐 했는데 너무 이제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이 바쁘신데 일하시느라 공연 보러 갈 시간들도 없으시고 특히 요즘에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자님들이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와서 또 이렇게 물론 제 뒷모습밖에 못 보시더라도 모니터에서 눈을 못 떼시더라도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오게 되었습니다. 자,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제 노래 중에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구를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나는 너 잠시인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믿으며 흘러가 이대로
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 믿어봐 먼 훗날 또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랄랄랄랄랄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제 나도 몰라 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. 아, 이 노래를 또 나부터 약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부르니까 쉽지 않네요. 자, 그래도 난치병을 네, 들려드릴게요. 네, 제 노래 중에서 난치병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알 것 같아요 나는 미쳐버린 건 나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병처럼 그대라는 뜨거움 열은 식지 않고 몰라 모를 수밖에 나만이 앓고 있는 지독히 깊은 그대라는 상처가 얼마만큼 참아내기 힘든지 한자 술이 밤을 마취할 뿐 내 온몸에 너무 퍼져버린 추억은 이젠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떠오르게 놔두죠 너무 아 소리 한번 안 지르는 거 나 그렇게 날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 기도하는 건 돌아오 그대이기에 아무도 그대 떠나간 걸 몰라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돌아올 것 같아서 달아나 기도하는 나의 꿈을
어느 날 문득 내가 눈을 떴을 때 숨쉬는 아침 눈이 부실 수 있게 커튼을 젖히며 날 바라보는 그대 자, 기자실 라이브 에어비앤비 트립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옆에 앞에 괜찮으세요? 바닥에 앉아서? 네. 여기 다 외국분이 좀 두 분 계시고 두 분 다른 분도 외국분 계실 것 같다. 혹시 뭐 어디서 오셨어요? 미국 캘리포니아.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어요.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? Where are you from? 샌프란시스코. 샌프란시스코 미국 분이시고 또 중국이나 어디 딴 데서 오셨나요? 차이나? 싱가포르에서 오시고 나머지는 한국 분이세요? 아, 런던에서 오시고 괜찮아요? 좋아요? 네, 저는 네, 한국 가수 하림입니다. 네, 자, 오늘 굉장히 독특한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. 저는 이제 한국만 더 하고 여기 다 일하셔야 되거든요. 굉장히 지금 바쁠 때예요. 지금 우리나라가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어제부터 지금 뉴스가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바쁘셔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곡은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.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노래 중에서 위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마음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어요 닿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힘들었죠 오, 오, 손 올려 닿지
말아요.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.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아쉬우실 테니까 그러면 네, 뭐 제가 또 언제 또 여기서 또 하겠어요, 그죠? 출국을 그러면 해야겠습니다. 기어코 떠나버린 사람아 편안히 가렴. 나르는 그 하늘에 미련 따윈 던져버리고 바뀌어버린 하루에 익숙해져봐. 내게 네가 없는 하루만큼 낯설 테니까. 모두 이별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 우두커니 어울리는 게 우리 정말 헤어졌나 봐. 모르게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. 너의 가족 멀리서 손은 들어주었지. 하늘에 네가 더 가까이 있으니 기도해 주겠니.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진 도착하면 마지막 전화 한 번만. 기운 찬 목소리로 잘 왔다고 인사 한 번만. 그저 그것뿐이면 돼. 습관처럼 알고 싶던 익숙한 너의 안부 거기까지만. 이별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 우두커니 어울리는 게 정말 헤어졌나 봐. 모르게 바라보았어 네가 떠난 모습. 너의 가족 멀리서 손은 들어주었지. 하늘에 네가 더 가까이 있으니 기도해 주겠니. 떠올리지 않게 흐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. Yeah. 다른 눈에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져도 서러워도 나를 찾지 마.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
함께 마지막 님 모습 나 이 길을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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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올리지 않게 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가슴 가질 수 있게 감사합니다. 자. 나 또 다시 이곳으로 네.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엄청난 도전이었고요. 다행히 그 지난번에 한번 그 기자분들이 저를 갖다가 만나서 그런지 이번에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관객이 앞에 있네요. 또 아니 근데 이것도 관객이 정상적인 포즈로 계시는 게 아니라 바닥에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. 요것도 낯설고 어디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냥 이렇게 또 이 시간을 또 노래로 채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. 네. 아, 네,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, 네,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뭐, 이렇게, 특히나 요즘 바쁘신데, 그러니까, 뭐, 이렇게, 덕담이요. 너무 그 영혼을 갈아 넣지 마시고, 세상 원래 그런 거니까, 예, 네, 이렇게 좀, 있는 그대로 잘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네, 잘해서 마감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 여기보단 그 어디인가로 여기보다 어디엔가로